냠냠 숯불 두 마리 치킨 부산 만덕점입니다. 방금 보장시 2,000원 할인해준다고 하네요.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 마리 있고 보통 추천하는 게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두 마리 메뉴를 많이 추천한다고 하네요. 또 주방을 좀 다 보이게 탁 털었어요. 깔끔하게. 사랑하는 사연성우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음식은요, 냠냠 숯불 두 마리 치킨이라는 곳입니다. 부산에 지금 본점을 위치하는 곳이고요, 한 약 10개 정도의 체인점이 있습니다. 아,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유료 광고가 포함된 광고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사실 여러분들 제가 치킨이라는 것과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숯불 치킨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베큐 치킨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해요. 구워서 나오는 거, 닭을. 예.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마 튀긴 것만 해가지고 판매하는 곳이다 그러면 제가 광고 요청을 아마 거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숯불, 깻잎치킨이나 뭐 양념, 뭐 소금구이, 이게 메인 메뉴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광고를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곳 굉장히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1위 치킨 브랜드 중에 1위를 찍었고, 그리고 평점 역시 4.9점대. 예. 거의 만점에 가까운 굉장히 평이 좋은 집이에요. 따로 뭐 저한테 뭐 광고가 이제 뭐 필요할 정도의 어떤 곳은 그런 점은 아닌데, 뭐 다른 가맹점들이나 아니면 저로 인해서 이 브랜드를 좀 알리고 싶다라는 사장님의 좀 마음을 전달받아서 그래서 촬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소금구이입니다. 스킨 역시 써맥이죠. 사사사. 아, 야들야들하다. 많이 짜고 그러지 않고 간 적절하게 잘 배어있고, 생각보다 좀 촉촉해요. 막 숯불에 해가지고 좀 굽다 보니까 딱딱하거나 수분기가 없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촉촉하고 괜찮습니다. 요거는 맥주도 좋지만 그냥 소주용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안주라고 생각이 드네요. 느끼함이 덜하고 해가지고 좀 담백하게 소주 안주로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 그 부산 분들이 또 칫솔을 또 이렇게 좀 좋아하시잖아요. 네. 소주에다가만 한번 쏴쏴쏴. 깔끔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제일 좀 기대가 되는 메뉴인데 깻잎. 깻잎 숯불 치킨. 오. 이게 좀 기대가 좀 많이 됐거든요. 마요네즈가 뿌려진 이 잘게 썬 이 깻잎이랑 닭을 이렇게. 사실 깻잎의 향이 엄청 강해가지고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는데 위에 뿌려진 살짝 이 마요네즈가 살짝 눌러주네 조금. 이거만 한번 먹어볼게요. 보통 이 치킨 양념이 이렇게 좀 버무려진 치킨은 단맛이 좀 많이 날까봐 좀 우려를 해요. 근데 단맛이 많지 않네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단맛이 좀 적은 게. 이 집에 또 뭐 메인 메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체인점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전부 20대 분들이 저 창업을 하셨다고 해요. 이 지점 정도의 어떤 맛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 절대 실패는 안 하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걸 맥주할 때 딱 땡기네요. 매콤하면서 아. 적당히 좀 매콤하게 달라고 했거든요. 살짝 은은하게 땀이 살짝 맺히는 정도. 자, 다음은 간장 치킨입니다. 튀긴 치킨에다가 간장 소스를 발라가지고. 이 간장 치킨은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친숙합니다. 매콤 치킨 때문에. 네. 간장 치킨은 특유의 그 튀김옷 자체가 막 두꺼우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얇습니다. 튀김옷이. 간장 치킨은 튀김옷 좀 두꺼우면 튀김옷 자체가 굉장히 많이 눅눅해지고 해가지고 먹는데 좀 별로 썩 그렇게 좀 좋지가 않아요. 네. 간장 치킨 특유의 약간 좀 달달함은 좀 있어요. 근데 뭐 거부감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이 간장이 살짝 좀 약간 매콤한 향도 좀 나요. 달고. 막 간장에 살짝 짭짜름한 맛, 요 맛만 나게 되면은 조금 자칫하면 좀 느끼할 수 있는데 살짝 그 매콤한 맛이 이거 좀 잡아주는 것 같고 단짠이라는 비율에 있어서 굉장히 좀 효율적인 비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간장치킨은 좀 압니다. 쏴쏴쏴. 저는 치킨을 많이 튀겨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 뼈 색깔이 회색이잖아요. 냉동닭을 쓰면요 이 튀겼을 때 나오는 뼈 색깔이 굉장히 까매집니다. 근데 많이들 아실 텐데 지금은 혹시나 여러분들 집에서 댁에서 치킨을 한번 시켜 드셨을 때 이 뼈 색깔이 이 색깔이 나오지 않고 까만 색깔이 나온다. 그럼 100% 냉동된 닭입니다. 그리고 냉동된 닭은 맛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살이 이런 닭고기가 좀 싹 찢긴다라는 느낌이라면 냉동닭은 이제 한번 얼었다가 육즙 자체가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뜯겨요. 뜯었을 때 살이. 또 그런 또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쏴쏴쏴. 아, 여러분들 일단 맛있게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간장치킨은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는 뭐 그런 메뉴는 아니에요. 근데 뭐 추천할 만합니다. 이걸 좋아하시는 뭐 튀김치킨이나 간장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맛이 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 소금구이하고 깻잎치킨은 정말 광고로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희 동네에 있으면 한 번씩 정말 시켜 먹고 싶은 예. 그런 좀 정말 맛있는 맛이에요. 그리고 뭐 배민 평점을 보면 알다시피 맛이 굉장히 좋은 집이고 장사가 잘 되는 집입니다. 4.9점대 치킨. 참 우리나라처럼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네. 그런 나라에서 평점 4.9점을 받기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숯불치킨의 제가 생각한 최대의 장점은 이 가게에서 먹는 것과 집에서 먹는 것에 대한 맛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다. 왜냐? 배달을 시켰을 때 튀김치킨 같은 경우는 댁에서 드실 때 홀에서 이렇게 오셔서 드시는 것보다 조금 살짝 눅눅해지고 이런 게 조금 살짝 맛변화가 조금 있어요. 근데 숯불치킨의 장점은 그런 건 조금 덜할 것 같아요. 한번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은 시켜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거 제가 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맹점 하고 계신 CEO분께서 20, 30대 분들 창업 비용이 이렇게 좀 많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창업 뭐 아이템 그리고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전수를 해주시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해요. 이 체인점 사업 자체가 여러분도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기 얌얌 숯불 두 마리 치킨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또 광고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